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Go-Tar은 말 그대로 쇼다는 여러분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곳단 시간입니다. 이분의 신곡과 함께 플레이리스트로 여러분의 30분을 알차게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데뷔 이래 인생 첫 정규 앨범입니다. 와우. 아, 또 옛날에 명상 래퍼로 우리가 하우 씨가 돌아온 명상 래퍼 하우,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돌아온 명상 래퍼 김원입니다. 야. 울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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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좀 어떻게 래퍼 선후배로서 어떻게? 아, 뭐 사실 크게 접점은 없지만. 아, 접점은 없어. 화성 공개 방송 때 한번 봤었었고. 네, 저번에 우리. 아, 맞아. 뜨거운 인사를 나눴어. 예, 뜨거운. 예. 인사를 좀 나눴고. 네, 오늘도 만나자마자 불꽃 악수를 한번. 보신 분들은 봤을 텐데. 예. 저희들끼리는 통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팬입니다. 우리. 아, 그래요? 하운 씨 N분의 1 때부터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하운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선 저희 아들도 예전부터 많이 팬이었고. 맞아.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운이 형은 잘 지내는지. 아, 저 잘 지냅니다. 예. 명상하면서 잘 있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자, 우리 방청객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아, 우리 하운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 4794님이 잘생겼다고. 어, 목을 많이 가다듬네요. 뒤에 네. 누가 있나? 어, 4071님도 와, 실몬 카페 폼 미쳤어요. 아, 3061님 하원님 고등래퍼 때 박지성 닮은 얼굴에 반전 실력으로 정말 좋아했는데 인젠 정말 멋있어졌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뭐 고등 래퍼들 많은 시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또 인상 깊은 화제가 많이 됐었고 참가자였고 화제가 됐었던 참가자였죠. 근데 이제는 뭐 그 너무 벌써 한 7, 8년 전 아닌가요? 네, 막 6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처음 하운 씨를 제가 봤던 게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아... 안녕하세요가 없어진 지가 지금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와서 진짜 시원하게 또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주고 가고 막 그래갖고 저 친구 어린 친구 어떻게 친구한테 네. 네, 어린 친구가 아,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맞아.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지. 기억하죠? 네네. 그러니까 하운 씨가 생각만큼 몸도 이제 두꺼워져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 지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운 씨가 랩을 하게 된 거에 우리 한혜 씨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아, 한혜 왜 그러세요? 와, 래퍼 친구들만 오면 그러더라. 그냥 뭐 그럴까? 뭐, 하운 씨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아, 정말 멋있는 형님이고 N분의 1 때부터 아 N분의 1은 한혜 형님 벌써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야. 영향을 미쳤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N분의 1만 얘기하네요. 감사. 장난이고 사실 우와. 하운 씨가 활동이 그리 많지 않은데 컬트 쇼에는 꼭 찾아. 꼭 한 번씩 나와줘요. 새 음원이 나오면. 태균이 형님이 항상 저를 진짜 친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거. 아유. 언제나 나올 때마다. 진짜 예뻐하시더라고. 너무 너무 예쁘고 열심히 살고. 자, 그리고 복면가왕도 나갔네. 맞아, 봤어요. 아, 최근에 나왔었는데. 나는 못 봤어요. 정말 손발이 달달달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야. 아, 가면 쓰고 있는데 뭘 떨려? 아, 그래도 이게 제가 부르지 못했던 평소에 부르지도 않았던 관심도 없었던 그런 노래를 커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덜덜덜덜. 랩 안 들어간 노래를 한 거예요? 네. 뭐 했어요, 뭐? 오늘은 가지마라는. 오늘은 가지마. 네. 그 노래.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아무렇지 않아 너와 눈을 맞춰도. 어어 감사합니다. 약간 그 섬세한 꼬부리가 있네요. 섬세한 꼬부리가 있고. 아, 이게 사실 래퍼분들이 이게 완곡을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네, 어, 컬투쇼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한혜 씨. 네? 발발발발 떨면서 하잖아요. 자, 이제 고막 털어볼까요? 네,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 털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하운의 신곡 들어봐야겠죠. 어, 제목이 뭐예요? 여기 우마입니다. 우마. 우마? 네. 우마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OOMA로 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OOMA. 우연히 마주치기를 줄여서 이제 우마라고 했는데. 아~ 제가 이 곡을 처음 가이드를 만들 때 그냥 우마니까 우마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자라고 이제 회사 분들한테 보내줬는데 이거 되게
제목이 캐치하고 재밌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가게 됐어요. 어, 영어로 표기하는 거야. 네네. 일부러. 아무래도 또 해외 팬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아 그렇죠. 뭐, 네. 감사하게도 많이. 약간 그 감탄사나 무슨 그런 느낌 같아요. 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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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잖아. 그 그리고 또 일본어로 이제 마시다가 우마. 아 우마. 네네. 우마이. 뭐 여기 있는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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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 그럼 다이스키 이건 뭐예요? 다 있다는 얘기죠. 아. 어 역시 와. 아. 어. 이런 거에 감동을 하세요? 네, 저는 이런 거 엄청 배웁니다. 역시 두 분이 순발력. 예, 예. 예, 걱정하지 마라. 다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하래요. 다이스키가. 스키가 좋다라는 얘기.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너무가 다이스키. 다인가 봐요. 다이스키. 네. 가사는 좀 어떤 내용입니까? 어, 이제 저희가 어, 뭔가 그런 만남 되게 꿈꾸잖아요. 우연히 진짜 마주쳐가지고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그런 인연을 통해서 뭔가 결혼까지 꿈꾸게 어? 하고 비포 선라이즈 같은 네, 영화. 와. 그런 영화 시나리오에 나오는 만남들 그런 거를 동경해서 어, 왜 나는 이런 어두컴컴하고 이런 백스테이지나 공연장이나 이런 일하는 곳에서만 이런 너를 마주할까 이렇게 약간 어. 재밌게 풀어낸 곡입니다. 어. 그치 좀 이렇게 햇살 광합성도 좀 하면서 맞아요. 햇살을 좀 쬐면서 사람을 네. 또 만나야 되는데 네, 저희는 항상 작업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 반나절을 보내고 일어나면 해가 지고 있고 약간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경하게 되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좀 이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이제 봄도 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살랑살랑하더라고요. 어. 아니 오, 몸이 이렇게 두꺼운데 만나야죠. 거의 노래가 노래반 랩반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어 보컬 레슨도 좀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제가 이제 복면가왕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 또 이대로 창피를 당할 수 없다. 벌어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또 또다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배워 봤습니다. 야. 노래가 쉽지 않죠? 배워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도 막상 배우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또 저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아,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뭐 싱잉 랩도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하면. 그렇죠? 노래 정말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 그나저나 정말 이제 축하해야 될 일이고 첫 정규 앨범입니다. 맞아요. 타이틀 정하는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 우마가 돼야 돼. 선택된 좀 기준이 좀 있었을까요? 어 일단 이 우선 앨범을 딱 만들기 시작했을 때 뭔가 목표를 하나 정해보자 그러면 이 맞아. 앨범으로 뭘 가지고 싶어라고 저한테 여쭤보셨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면 아, 저는 그냥 다 됐고 이 노래를 그냥 모든 곳에서 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앨범을 라고 아~ 말했거든요. 모든 곳에서 틀 수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돈이라도 받을까요? 네, 모든 곳에서 나온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유 네네. 그래서 네. 어 진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노래를 하나로 일단 타이틀로 하고 그리고 듣기도 편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이제 만들었죠. 약간 대중적인 거네요. 그렇게 네. 따지면. 근데 또 막상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타이틀이 세 개인데 그 중에 두 개는 거의 뭐 저만 들을 수 있는 방송 불가. 네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아~ 심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렇죠. 심의. 네. 와, 어 근데요. 앨범 피처링 라인업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소개해 주세요, 한혜 씨가. 네, 좀 힙합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딘, 딘, 창모, 창모, 어콰이어, 와우, 라드 뮤지엄, 예. CK 등등.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섭외하는데 꽤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음악을 다 만든 상태에서 그 필요한 파트만 비워둔 상태로 이제 보내드렸고 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마음에 드셔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와,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곡을 쓴 거예요? 네, 일단 말 곡을 만들고 보니까 어, 이 부분에서는 이 형님의 목소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어.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한 해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 저는 제 음악 안 낸 지도 3년이 됐어요. 저 좀 열심히 해야죠. 어, 맥도날땐 우리 이걸 네. 그것도 랩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한혜가 한혜 형 목소리가 속속들이 놀라운 맛의 연속. 빠라빠빠빠. 네. 네. 한혜 형 목소리가 생각나면 아, 오늘부터 생각날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빠라빠빠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와, 이 작업은 얼마나 걸렸어요? 정규 앨범 작업은 얼마나 걸렸어요?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네. 정규 앨범을 내야겠다는 아이디어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많이 아이디어도 바뀌고 저희가 음악을 대하는 생각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있는 수록곡을 다 완성한 거는 딱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좀 피처링 진 중에 제일 작업하기 좀 편했던 사람? 어, 아무래도 저희 같은 회사인 CK형이 아. 네네 이거는 그냥 같이 만들었어요. 아. 네. 너무 쉬운 네. 질문이었다. 그쵸? 그렇죠. 같은 스튜디오에서 항상 시간 보내고 하니까 디렉도 봐주시고
제일 불편했던 사람. 네, 제일 불편했던 사람도 CK 형입니다. 아~ 언제나 날카로운 지적과 항상 저한테 최선의 모습을 바라시기 때문에. 어~ 네. 그렇죠. 막 같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또 대표님이시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 그러면 벌써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앨범이지만 예, 아직 저희가 그 선공개죠 오늘이. 네 맞습니다. 오늘이 음원이 정확히 언제 나오죠? 29일 6시에 나와요. 아, 방송 나갈 때는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인데 네네. 오늘 방청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한테는 선공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그 4월 7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 맞나요? 네. 4월 7일이잖아요. 또 제 생일입니다. 아. 어? 네. 와 생일날 공개를 네, 저는... 한혜 씨를 위해서 공개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또 노래부터 한 번씩 좀 쳐다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콘트 무대로 모십니다. 우리 하은 씨. 간다. 우마입니다.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트리플 타이틀곡 중에 에, 노래를 틀 수 있는 유일한 노래. 대중적이길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들었으면 어디서나 들었으면 하는 노래. 자, 샵의 1088로 방청객들 노래 듣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아, 이 노래 어떻다, 저 어떻다 이런 거. 자, 하원의 우마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장소에서 만나야 돼. 왜 하필 일단 곳에서 널 봐야 돼. You're looking fine as a lot 어서 그런가 봐. 난 몰래 잔을 건넬 거야 너에게. Yeah. 처음 와봤다는 네 거짓말이 너무 하게 들리는 건 노래 듣고 들린 목소리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Not in the club, not at the backstage. And it's too crazy. For all of you, maybe a daytime. Something more classic. Romantic movie, 둘의 부딪힘. You said it's the first in my. You said it's the first in my life. Yeah. 도장은 몇 개나 찍혔니 발찌는 몇 개나 둘렀니 향수를 얼마나 뿌린 건지 가까이 가기 너무 아찔해 안 들었으면 내 컬립이 잘 알지도 않잖아 사실 왜 괜히 즐기는 척해 너 가사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게 겪기도 해 실리스 애날 어때 다시 못 찾아 그래 이 세상 안에서 근데 도대체 왜 대체 왜 하필이면 왜 Girl like you in this place again I don't know 하나 물어볼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넌 내가 오는 걸 봤지만 나 처음 본 듯이 굴어 What's your name? Where's your friend? What's your 우린 지가서기 오십지 않은 날이 그 눈치 보며 씹힌 역할 옷이 언제 나가냐고 싫다 해 여기 너무 시끄럽고 정신 없다고 애초에 그런 왜 온 건데 누가 널 데려왔어 여기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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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in the Not at the best Any too crazy For all of you Maybe a daytime Something more classic Romantic movie 둘의 부딪힘 yeah. 난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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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나 너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원해 아 쏙쏙 들어와 아주 야 하은 씨 애우마 듣고 왔습니다 송이었습니다 407 하나 우리 방청객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할게요 네. 야, 집 회사만 다니면서 우연히 만나길 원하는 34년 모태솔로 제 후배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모태솔로들을 위한 노래인가요? 어디 계십니까? 예, 아 이쪽에 계시군요. 그분이 이제 모솔 후배를 소개시켜 준 싶은 노래라.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래. 활동적으로 변해야 약간 만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집에만 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막 돌아다녀야 된다니까. 산책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0434님
하온님 신곡 너무 좋네요. 고막 털려버렸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잘생겨지셨네요. 잘생기셨어요. 남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온 씨가 마지막 문자 담아. 6678 님이 노래 너무 좋네요. 대박나게 진심으로 바랄게요. 파이팅. 아마 음원으로 들으시면 더 좋을 거예요. 맞아요. 아, 문자도 읽어주세요. 하온 씨가. 네. 3061 님께서 몽환적이면서 몽환적이면서 하온님 특유의 바운스가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가사가 쏙쏙 박혀 한혜 씨 출연하시는 프로에는 못 나가겠네. 아, 그렇죠. 너무 잘 들려. 예, 가사 맞추는 거에서는 안 됩니다. 가사가 너무 잘 들려. 예, 그냥 바로 1차 성공이죠. 예. 아, 너무 딕션이 좋으면 그 방송에 못 나가는구나. 맞아요. 아, 예. 이런 이런. 일부러 놀토에 나가려고 발음을 뭉개시는 분들이 예. 있대요. 몇몇 있어요. 저도 앞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예. 이렇게 말하려고. 다음에 한번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음악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하온 씨가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좀 털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고털송은요. 운동할 때 하온 씨가 즐겨 듣는 곡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네네. 운동할 때 어떤 노래 들을까요? 자, 첫 곡 나갑니다. 강렬한 힙합 나올 것 같은데. 어? 무슨 노래지? 어? 어? 발랄한 노래? 어! S.E.S 달리기인데요? 어, 이거는 의외 선곡인데. 어디 러닝머신 위에서 듣습니까? 달리기 할 때? 어? 어? 귀여워, 귀여워. 이 노래 이 바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끈적끈적하네. 야. 귀여워, 귀여워. 이게 네.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노래가. 네, 그래서 처음 추천해주신 형께서 이런 노래도 있다 하고 들어보라고 했는데 형 이 노래 되게 밝고 긍정적인데요 했는데 아니야 이 노래 되게 슬픈 노래야 이러시길래 뭐? 아 죽음에 대한 비유를 한 노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되게 멋있는 곡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럼 왜 나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지? 라고 생각하니까 운동할 때마다 틀림없이 끝이 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런 느낌을 하고 있어요. 1세트, 2세트만 그래. 지금만 가사에 나오잖아. 힘겨운가요? 네. 아, 거기 나오니까. 힘인가요? 네. 숨이 턱 끝까지 찼나요? 괜찮아요. 끝이 있어요. 지금만 더 힘내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듣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실제로 운동할 때 걸그룹 노래를 좀 많이 듣는다 그래요. 아, 네.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힘이 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되게 베이스 빵빵하고 엄청 막 세게 막 소리 지르는 노래가 도움이 되는 날도 있고 네네.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응원받는 느낌으로 노래 들을 때 더 힘이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즘 걸그룹 중에 듣는 노래 있나요? 요즘 걸그룹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들어요? 웬만하면? 뉴진스, 뭐 에스파, 엠믹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엠믹스 좋습니다. 아니 주 5회씩 꾸준히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하네. 와 이게 귀찮은 일인데 이게 그럼. 저는 매일 제 자신과 싸움에서 지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기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저도 첫 세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왜 해야 되지? 너무 힘든데 이거 밥도 맛 없는 거 먹어야 되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하게 그게? 된 네 그렇게 돼야 비로소 뭔가 귀찮음보다 그게 더 올라가는 느낌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지. 해서 그게 이제 이겨버리는 귀찮음을 이겨버리는 거죠. 맞아요. 몸에 배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좋아요. 무대에서 상탈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쵸. 야 한혜 씨 나중에 네? 이제 음원 나면 무대에서 가능한가요 상탈? 상탈이요? 탈날까봐 걱정입니다. 아 매일매일요. 상이 탈. 예. 네, 아유 좀 열심히 운동해보고 하온 씨 네. 보고 저도 자극 많이 받겠어요. 아 그러니까. 아, 같이 운동 한번. 아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다음 곡은 우리 하온 씨가 이런 곡을 선택해 주셨어요. 아.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가수의 대표곡. 네. 자, 노래 나오면 바로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아우. 또 야, 아이유하고 콜라보를 하고 싶었구나. 하고 싶었어요. 아, 이게 이제 제가 또 멀리서나마 콜라보 아닌 콜라보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그 멀리서? 재범이 형의 가나다라에 내가 작사를 했었거든요. 아, 콜라보를 한 거지. 네네. 근데 이제 그걸로는 아쉬워서 왜냐면 최근에 또 컴백하셨잖아요. Love Wins All이나 뭐 홀씨나 이런 비주얼 같은 거 보고. 그렇죠. 아 진짜 역시 아이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항상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PC방을 가면. 이 노래랑 너랑 나가 제 18번이었어요. 그것만 두 개만 계속 반복시켜놓고 막 게임을 하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 언젠가 진짜 한번 본 적이 없습니까? 네, 뵌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 진짜? 원래서 이렇게 러브콜을 정말 진짜 뭘까 작업만 했고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그 PC방에서 들었던 그 기억은 평생 가요.
네.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그 생각이 나요. 아 그렇겠다. 평생 저의 디바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그런 존재라면 아이유가 그럼 아이유를 위해서 같이 콜라보할 노래를 미리 써놨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제가 미리미리 적어두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좀 직접 마주해야. 네, 그쵸. 생각이 또 마주해야 겠네요. 또 혹시 괜찮으신가요? 혹시 그렇게 물어보고 너무 좋죠라는 반응이 나와야 됐다 하고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아, 네. 아 상대편이 좋아해야 작업을 시작하는 스타일이죠. 저를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혹시 좀 문득 든 생각인데 연애에도 좀 적용이 되나요? 아.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내가 확신을 받아야 사랑을 시작하는 스타일. 근데 시작하나? 저는 딱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눈을 마주 보고 약간 5초, 10초라도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때 저는 바로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부터. 와, 그럼 알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그리고 앞으로 얘기가 잘 통할까? 5초, 10초 사이에?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야. 와, 5초, 10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김태순이에요. 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안다고? 그러면 이 사람 오래 볼 수 있겠다. 와 신기하다. 이게 운명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또는 거구나.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뭔가 더 보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어느 정도 이제 그래? 비주얼은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겠죠? 네. 외모를 본다는 얘기네요. 네. 또 엄정화 씨와 친분으로 또 화제였어요. 아, 네,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네. 이제 그 CK 형이 이제 최근에 냈던 정규 앨범에서 이제 엄정화 선배님의 피처링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두 분이서 굉장히 친밀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가지게 된 식사 시간에 제가 초대받아 갔다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셨던 부산에서 단독 콘서트를 콘서트 네, 전국 투어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에서도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둘이서 공연을 했었던 게스트로 거기서 이제 코요태 선배님도 뵙고 인식했어요. 대박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엄정화 선배님이랑 이렇게 만났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화를 좀 나눌 거 아니에요. 좀 어떤 류의 대화를 나누시나요? 네, 사실 제가 말을 막 먼저 많이 꺼내지 않았고요. 이제 두 분이서 대화를 하면은 저는 리액션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제 두 분이 아시는 얘기가 많고 저는 이제 옆에서 밥이 너무 맛있네요. 밥 맛있게 먹고. 그렇죠. 지금 하우 씨가 몇 년생이죠? 제가 00년생입니다. 00? 네네. 00. 그러니까. 아이구야. 엄정 선배님 사실 그 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예, 그럼요, 그럼요. 얘기 더 나왔었어요. 아. 00년생. 자, 다음 곡은요? 네, 하우 씨가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곡일까요? 자, 소개해 주시죠. 누구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실리카겔이라는 밴드의 데저트 이글이라는 곡입니다. 데저트 이글, 네. 사막 독수리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커버도 멋진 독수리가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뭔가 힘이 들 때 뭔가 위로받고 싶다기보다는 요즘은 좀 더 결의에 차고 싶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의지하고 일어나서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힘을 받고 싶어서 뭔가 이 노래를 들을 때 되게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아서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실리카겔이 요즘 아주 핫한 밴드라고 들었어요. 정말 핫한 밴드고. 실리카겔 무슨 약 이름 같죠? 실리카겔이 그 방습제예요. 방습제? 네네네. 실제로 방습제. 김 안에 들어있는 그. 아 의미가 있네. 네네네. 습하지 말고 뽀송뽀송해라. 네. 네. 습기 이겨내라 습기를. 약간 여드름 안 나는 약 느낌도 좀 나고. 예, 실리카겔. 네. 우리 하우 씨가 네네. 일기를 매일 쓴대요. 근데 쓰는 이유가 네. 돌연사 할까봐. 아 진짜? 네, 뭐 이것도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돌연사를 해? 네, 좀 해명 부탁드립니다. 좀 충격적이거든요. 네, 이 일기를 진짜 최근에 마지막 장을 썼어요. 엊그제인가? 네, 마지막 장을 썼고 네. 꼭 돌연사 때문은 아니고 근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이 일기를 써놓으면은 일기를 읽을 때 그 순간으로. 순간 이동할 수가 있더라고요. 뭔가 자세한 걸 적어놓으니까 그날 먹은 밥이나 날씨나 그날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들 그런 걸 보니까 다 영감도 되고 그런 걸로 곡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 이번 앨범의 이번 트랙이에요. 시메트리라는 곡인데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네,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또 이 일기를 쓸 때 만약에 내가 진짜 돌연사했을 때 뭔가 세상에 나가게 돼도 문제 없을 만큼 약간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세세하게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책으로 낼 생각도 있어요. 내 일기로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에세이 같이 내면은
좋아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날 그날 약간이라도 깨달은 거를 좀 적어놓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이 되실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네네. 아 근데 진짜 고단수다. 왜요? 아니 그 일기까지 스스로 검열을 해가지고 나중에 네, 책 낼 것까지 생각하면서 쓰는 거. 그래서 거니까. 몇 개는 암호가 있어요. 저만 약간 모두는 저만의 암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 지금 멈춘 건 아니고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엊그제 마지막 장을 딱 썼습니다. 이제 안 쓸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일기를 쓰려고. 아 쓰죠 쓰죠. 일기를 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쓰면 기록을 남겨준다는 게 아 이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자기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되게 게임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해할 텐데 되게 세이브 파일 같은 느낌이에요. 아 딱 파일. 돌아가서 순간을 딱 기록하는. 네. 오늘 방송한 저 얘기도 우리 한혜 씨 얘기도 좀 들어갈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 뜻깊은 날은 무조건 일기를 씁니다. 아 어떤 게 들어갈까 참 궁금합니다. 한혜 형이 피처링 하고 싶다고 했다. 아~ 예, 예. 작업하자고 했다. 아싸. 이런 거. 예. 아, N분의 1만 생각날 것 같아. N분의 1밖에. 아, 자,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우리 하원 씨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에,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야, 고막을 탈탈 털어봤는데 노래 너무 좋았고요. 예, 정규 앨범 다른 노래도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예. 예.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또 앨범 얘기도 해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컬트쇼 그래 앞으로도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 있죠. 왜 없어요. 네, 정말 올해 열심히 준비한 그리고 팬분들께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담은 앨범인 하원 노아가 3월 29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러주세요. 약간 저의 여행 일지 같은 느낌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재밌을 겁니다. 저도 좀 경건한 마음으로 정주행 한번 해봐야겠네요. 한혜 씨는 정규 앨범이 언제 나오나요? 아 정규요? 아 정규 약속들은 좀 차 있는데 밥자리라든지 뭐 술자리라든지. 진짜 정규 약속을 섣불리 하면은 아 안 되더라고요. 네. 아 근데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저도 조만간에 뭐 이제 진짜 오랜만에 제 개인 또 곡이 또 발표가 되고 나오긴 나오는구나. 빨리 좀 나와라 좀. 아 진짜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네네.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하원 씨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같이 저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면서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 에러, 에러.